2017년 1월 아들이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에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자금 관련 사용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저는 추 장관님께서 20년 이상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걸로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그러기에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파주에 있으셨는데 논산에서 결제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결제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쓴 겁니까?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기록을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모르신다고요? 지난주에 이미 제기가 됐는데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 예. 지난주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하루에 수천 건씩 아까 그 김도읍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검찰의 민원실 압수수색이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 이 문제는 새로운 의혹이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의혹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관님, 불구하고 제발 본질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민원실의 여성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실의 여성이 전화를 하고 남성의 인적사항을 댔다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야당의 신원식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확인 없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 정치자금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논란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뭐 거기까지 가십니까? 네?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따님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한 신문에는 해당 건물주가 정면 반발했다. 1년 후에 10만 원 인상한 것이 그게 무슨 치솟는 임대료냐. 그렇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뭘 보고 그렇게 의원님이 뭘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하나만 드려요. 이런 이야기가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새 치열을 노린 것입니다. 네, 답변을 바라고 질문하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소설을 쓰신 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듣기까지 전혀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가 국정을 다루는 곳이지 표현을 트집 잡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만 가지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지요. 좀 전에 마지막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해 제가 주십시오. 정확한 말씀은 공정은 새치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들께서 계속 공정을 화두로 내거셨는데 지금 이게 공정합니까? 야당이 고발인이고 저는 피고발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명분 삼아서 저를 옆에 두고 지금 국방부 장관님께 여러 가지 모욕적인 표현을 섞어가면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하시는데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네, 조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네, 공정하십니다. 존경하는